오늘도 우리 한국 증시는 우주 방어에 성공하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틀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홍콩은 어제 빠졌고 이제 오늘 반등한 거고 대만,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부 FOMC 경계감이라고 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인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코스피만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래서 숏 포지션, 풋 포지션 그러니까 하방으로 먹는 게 진짜 신의 경지인 게요. 지난 그 6월 CPI 거의 재앙급으로 나온 이후에 7월 FOMC도 그렇고 남은 하반기 연준 긴축도 그렇고 지금 증시가 사실 내려갈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도 7월 들어서 지수는 꾸역꾸역 계속 올라갑니다. 심지어 FOMC 주간 거기다가 현재 연준은 초고강도 긴축 시행 중인데도 이번 주 외국인들이 꿈틀거리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버스 굿버스 이런 거는 정말 일종의 위험관리 내지는 해지 수단으로면은 몰라도 이거에 몰빵해가지고 밑으로 꽂아보겠다. 그걸로 수익 내겠다. 이게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30%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세제 버블급으로 그런 진짜 스노우볼 이펙트를 넘어서는 찐 복리의 효과를 맛봤던 드러켄 밀러도 내가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나는 풋만큼은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제 연준이 여기서 금리 인상의 강도를 지금 줄이면 시장에서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기 쉽상한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미국 대표 소비 관련주 월마트가 간밤에 실적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도 뭐 오늘 이름도 비슷한 이마트 비롯해가지고 내수주들 하루 종일 힘들게 보냈는데 아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올해 초부터 연준 긴축의 증시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게 다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리오프닝 주를 접근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입 털던 그 마바라들. 앞에 월마트도 봤지만 미국 리오프닝 대장주 보잉 보세요. 여기도 지금 주가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에 737 맥스 추락사고 이미 이거는 뭐 보상도 다 끝났고 충당금도 활용한다고 발표했고 웬만한 악재는 다 해소됐는데 리오프닝 시대에 도대체 보잉 주가는 왜 이러냐. 리오프닝이 왔는데 여기는 뭐냐.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그거죠. 중국이 보잉의 메인 주문사 고객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 미중 갈등 때문에 보잉 항공기 주문 끊어버리고 프랑스 에어버스로 갈아탔다는 거. 아 이래서 위험 자산인 그 주식에는 공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어떻게 미리 대응할 수가 있냐고 도대체 사람이. 하이브도 보세요. 요즘 새로운 가수들 앨범 발표하고 다시 힘내고 있지만 결국 하이브 주가 보면은 1년도 안 돼서 지금 반토막 난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엔터 기업이 본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뭐 일종의 그 영역 확장 그래서 게임, 메타버스, NFT 이런 신사업에 발뻗친 게 패착 아니었을까요? 사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인터넷만으로는 더 이상 약이 안 팔리니까 이리듐이니 뭐 어쩌고 하면서 우주 개발 테마까지 들먹이다가 결국에 가서는 버블이 붕괴됐고 그 다음 이번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도 전염병 테마로 언택트 플랫폼 충분히 많이 해먹었는데 그걸로 성에 안 차니까 메타버스, P2E, NFT 이런 것까지 갔다가 유동성 썰물 오니까 전부 날아가고 마바라들만 다들 한몫 잡고 지금 먹튀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뭐냐면은 절대 본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안 내요. 다 회원 가입비, 수수료, 그 다음에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벌고 그럼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또 어디다 투자하느냐? 절대 또 주식을 안 해요. 다 부동산이야. 아파트, 꼬마 빌딩 이런 데로 간다고요. 자 투자는 뭐 100% 본인 책임이다 이런 말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마바라들이 종목 추천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야. 왜? 그걸로 수수료든 회원 가입비든 본인한테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영리활동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것도 100% 지가 책임져야지. 왜 그때는 또 투자 100% 본인 책임이라고 남한테 떠넘기냐고. 지가 한 투자는 왜 책임 안 지고. 그러면 ETF나 펀드도 손실나면은 전부 그 회사나 매니저가 100% 책임져야지. 왜 고객한테 전가시킵니까? 투자는 100% 본인 책임인데 투자를 한 본인이 책임 안 져요? 결국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라는 거는 기업 오너들한테나 적용시켜야 될 소리인데 근데 그 인간들도 보면은 회사는 망해도 지들은 종이 장사로 전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걸 이제 중간에서 삐끼질하면서 호객행위 하는 게 그런 대형 채널 마바라들 그리고 자칭 전문가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말도 진짜 가스라이팅이에요. IMF 때 원인이 개인들의 사치랑 과소비가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국민들 막 죄인으로 몰아가니까 정말 그 순진한 국민들이 그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어떻게든지 덜어보려고 금모으기 운동까지 자발적으로 벌렸잖아요. 이게 바로 현재 2022년에 그 대형 채널 X중과 그거 아니에요? 아니 매일 아침 생방송하는데 이게 이제 증시 개장하면서 9시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바빠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접속자들 급감하니까 그걸 붙잡아 두려고 코너 만들었는데 거기서 팔았던 약으로 거지된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또 그걸 도와주고 있다고 지금. IMF가 왜 왔습니까? 저는 진짜 이거 수십 번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시 김영삼이 GNI 만불 달성하고 OECD 회원국 지위 얻으려고 환율 고정시켜가지고 사실상 민간에다가 마음껏 돈 빌렸으라고 유도한 거죠. 아니 IMF가 과소비 탓이면은 그때 강남에서 제일 휘황찬란하던 아크리스 그 진로백호 화점은 왜 망했는데 그럼. 당시 실정은 뭐냐면은 미국이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하도 유동성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실물 경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이 됐어요. 왜 다이어트도 계속 쪘다 뺐다 막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게 됐어. 그래서 그린스펀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초강세로 갔고 우리는 달러 차입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에 당시 잃어버린 몇 년 그 세중간에 있던 일본이 저금리였으니까 한국 종금사들이 일본에서 단기 차입금으로 엔화 빌려다가 이걸로 또 달러를 거하게 땡긴 거예요. 그때 김영삼이 돈잔치 벌인다는 소문 듣고 대한민국 대기업들도 무분별하게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평균 부채 비율이 막 500%까지 막 그렇게 비대해졌는데 그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로 가니까 지금처럼 중국 위안화는 평가 절하가 나와가지고 제2의 엔저 호황 때처럼 중국이 동남아 수출 산업을 싹쓸이했어요. 그래서 그 동남아들 경상수지 악화되고 부채 위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태국 부동산법을 터지고 신용위기 왔고 그러니까 태국에 투자했던 일본 자금줄들이 도미노로 쓰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일본이 플라자 합의 당시 이제 미국 측에서 제시했던 자기 자본 비율 이걸 핑계대면서 한국을 정조준한 거예요. 왜? 대부분이 단기 차입이어가지고 만기가 제일 가까운 그 한국에 빌려준 자금들인 거지. 그걸 이제 전부 회수해버렸습니다. 그때도 김영삼은 고정환율 그대로 지켰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 놈들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오히려 일본을 무슨 악덕 빚쟁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종금사들이 기업들한테 대출을 내준 돈을 또 일시에 회수하려고 하다가 그게 전부 무너진 건데. 아 근데 IMF 이후로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도 당하는지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핏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한국시장 이번에는 K증권사의 대표주자 이름에 아예 그냥 한국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을 때려 맞아가지고 국내 증권사 과태료 금액에서 최고치 기록을 찍었습니다. 근데 과태료 10억이 뭐 일반인한테나 크지 한투 여기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순이익만 1조 4,500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10억이요? 그나마도 또 감면받아서 20% 디스카운트 해줬대. 그래서 8억 냈대. 하여튼 팩트는 뭐냐면은 지난 2월 23일 증선위에서 자본시장법 180조 1항 이거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을 부과했는데 이 180조 1항이 이제 공매도 제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벌써 5개월 지나가지고 지금 밝혀진 거예요. 디테일을 보면은 차입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그냥 매도로 표시했다고. 아니 이게 공매도냐 그냥 매도냐는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그냥 매도로 표시한 사건이 그냥 단순 실수라고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오늘도 평화로운 이번에는 은행권.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추가 적발돼가지고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지난 600억에서 이번에 700억으로 100억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늘어날지 이제는 정말 기대가 되기까지 하는 수준인데 야 여기도 IMF 때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놨던 그 상업은행 이게 전신인데 그리고 정부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해주는 그 제1금융권에서 이렇게 횡령사고가 그것도 700억이요. 물론 이것도 은행 전체 뭐 자산 규모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직원이 공금 빼가지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다가 성공하면은 이제 원금 갖다 채워놓고 지수익 그대로 챙기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증시 코인 급락해가지고 원금이 막 까지니까 그제서야 돌려막기 안 돼가지고 걸리면은 아 이거 진짜 투자만 잘 됐으면 그대로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건데 이런 변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또 롯데칠성에서 직원이 횡령사고 됐는데 원래 롯데가 또 이런 건 또 칼같이 잘 잡아내잖아요. 사측에서 곧바로 자체 감사해가지고 이걸 알게 됐는데 그 직원은 변제를 하고 어떻게 덮었단 말이에요. 금액은 뭐 3억 4천만 원이니까 그냥 뭐 집 한 채 날린 거지. 근데 문제가 된 게 롯데 지주 측에서 이걸 횡령사고 발생한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실 요청을 롯데칠성에다 했는데 롯데칠성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 허위 보고를 한 의혹이 터진 거예요. 그것도 상장사에서.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마침 미국에서 월마트 가이던스가 올해 전체 11%에서 크게 13%까지 지금 하향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마진이 낮은 저가 제품, 저가 식료품 위주로만 몰릴 것으로 전형적인 그 불경기 소비 패턴이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비 지출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한국 리테일, 그러니까 내수 소비주들에 대한 분석을 보겠는데 일단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제 이슈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 하이퍼마켓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이건 인정을 했고요. 반면에 이커머스 산업 성장의 그 둔화, 이게 이제 2분기 온라인 매출 손실, 이게 전반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콜에서 투자자들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바로 일요일 영업 제한이 없어지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오프라인 그 소매 업체들이 사업 전략에 대한 어떤 잠재적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 대비 보상 상황, 이거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내려잡는다. 그 다음 롯데쇼핑의 경우는 최근에 한국은행 매파적 스탠스에 따라서 민간 소비 위축을 더 크게 감안할 것 같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도, 목표가는 9만 원을 제시한다고. 그 다음에 이 내수 소비 중에서 편의점의 경우는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예고도 있었고 어떤 불안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편의점은 한국 유통 부문의 견고한 버팀목으로 계속 기대할 수 있다. 단 편의점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업계가 이미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점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BGF 리테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중립, GS 리테일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목표가는 BGF 리테일을 기존 19만 7천 원에서 이번에 19만 1천 원으로 하향하고 GS 리테일도 기존 목표가 2만 3천 원에서 2만 2천 원으로 내린다. 자, 이제 7월 FOMC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1박 2일 남은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결과가 공개됩니다. 현재 페드워치에 표시된 금리 인상 확률은 75대 25로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한 3배 정도 더 큰 상황인데 근데 여전히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25%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럴 가능성이 없는데 100BP 금리 인상 확률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일단 이거는 이번에 금리 인상 폭은 0.75%포인트로 시장 예상에 부합을 할지 몰라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도대체 또 무슨 매파적인 입장 표명을 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저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투영되고 있다고 보고 하여튼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은 지났다는 그런 게 월가 컨센서스인데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는 지금 연간 기준으로 9%를 넘어간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다시 5%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한 8개월이 걸릴 것으로, 그러니까 올해 내로 거기까지 못 간다고 그렇게 예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심지어 내년 3월이 돼도 한 3%대를 유지할 거라고. 그래서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요거 달성은 최소 1년은 걸린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하여튼 모간 스탠리도 이번 주 시장은 조금 약세장이 될 확률이 크다고 분석을 했는데 S&P 500 종목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증시 통계상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이 가장 많았던 주는 나스닥이 한 70% 그리고 다우지수는 80% 확률로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내일은 7월 27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이번 주 계속 국회 대정부 질의가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 사회, 문화. 교육은 일단 수시 축소 나올 가능성. 이거는 교육 관련주. 다음 이제 사회에는 경찰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어쨌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사상 초유의 어떤 경찰 파업 이런 게 나오면은 그 관련주는 개인 호신용품, CCTV, 사설 경비업체 이런 쪽. 그 다음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육성 이런 걸로 보죠. 그리고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열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 정부 대책들. 그리고 내일은 UN군 참전의 날 기념식.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큰 이벤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러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솔직히 UN군이 참전 안 했으면은 당연히 뭐 한반도 적화됐을 것이고 반대로 지금 러우 전쟁도 만약에 UN군이 아니면 나토군이라도 여기 참전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단방에 이제 승기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내일은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열립니다. 아,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 경고 목소리도 좀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부채 감축하는 디레버리지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고통이 뭐 하는 금리 인상도 있고 한데 민간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일 한국과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정상회담이 열려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오는데 우리가 줄 거 주고 받을 거는 이제 자원이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폴란드 현지 방산 수출을 위한 MOU 체결식이 드디어 양국 정부 간 공식 행사로 열리고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벤처 창업기업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요즘 창투 인베스먼트 무슨 캐피탈 이런 쪽이 뜨겁죠. 금리 인상기에도 일단 돈 쓸 곳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 RE100, RE100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가 또 열립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대기업들도 이 RE100 기업 참여를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 관계부처 합동 한류 마케팅 지원사업 본격화 발표가 정부로부터 있습니다. 한류 하면 이제 또 K-POP의 바통을 이어받은 한류 드라마가 있겠죠. 그리고 2022년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 기본 계획안이 내일 정부에서 발표됩니다. 저도 제작 역량 평가 좀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다음 내일 수소 분야 탄소 중립 R&D 민간 전문가 간담회가 열립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단 수소라는 키워드가 또 보도자료에 막 나오고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그리고 내일 또 마침 평택에 수소 생산기지 준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연간 40만 대의 상용차를 충전 가능한 수소 생산기지가 이번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뉴스플로우에 장식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운영 그리고 현황 분석 자료가 고용부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주. 그리고 내일 중기부는 펩리스 챌린지 대회 개최합니다. 요거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설계 전문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거. 펩리스 테마가 또 증시에 있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일 국토부에서 UAM 도심항공교통 업무협약식을 서울시하고 체결합니다. 아, 요것도 이제 또 항상 뉴스에 타면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져요. 뭐 용인 민속촌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뭐 17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내일 환경부는 AI 정수장 방문 행사가 있습니다. AI 정수장이요? 인공지능 정수장? 아, 요거 다트에 검색해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도시민 눈높이 맞췄어요 라는 제목과 함께 사회 통합형 텃밭 정원 문 활짝 요 보도자료를 공개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작물 재배하고 또 탄소 중립의 장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다음 내일 고용부는 국민통합위 출범 및 1차 회의를 엽니다. 뭐든지 출범, 1차 이런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조선업계는 사실 이 노사 문제 때문에 고통이 큽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조선업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사실은 좀 선진국의 산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국면에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든지 좀 상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음 내일 경제 일정은 5월 인구 동향이 공개됩니다. 또 이제 저출생 고령화 트렌드에다가 1인 가구 증가 이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인구 지표 나올 때마다 똑같은 테마인데 또 그게 또 약발을 받아요. 그리고 6월 국내 인구 이동도 나오고 또 내일 7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하반기 소비는 아무래도 소비 여력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감소에 소비자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리오프닝 시대를 맞아서
대신에 온라인 이커머스 매출 감소는 또 각오해야 될 부분. 자, 그리고 내일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그리고 상반기 임금 결정 현황 조사 결과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국립종자원에서 품종 보호 동향이 나옵니다. 이거는 씨앗 비료 종자. 근데 이쪽도 워낙에 좀 변동성이 커가지고 일단 떨줍 울팔로만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내일 2021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가 나옵니다. 슬슬 이제 북한에서 청구서를 또 내밀 때가 됐습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6월 공업 이익, 호주에서는 2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지역적인 그런 재료 같지만 지금 7월 FOMC 회의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호주 같은 원자재 생산국, 여기에 소비자 물가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피해가지 못한다, 이런 견지에서.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는 경기 동향지수, 독일은 8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 나옵니다. 유럽은 6월 총통화공급 M3 이게 공개되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은 6월 내구재 주문, 잠정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요즘 미국도 모기지금리가 자꾸 올라가지고 주택 판매가 위축되고 있어요.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도이체방크 보고서 보니까 아시아 중앙은행 중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제일 매파적인 걸로, 반대로 여전히 매우 비둘기파적인 중앙은행은 중국의 인민은행으로. 이제는 우리도 어떤 긴축의 속도 내는 거를 기정사실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드디어 이윽고 마침내 finally LG 에너지 솔루션 의무 보유 확약 및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쏟아집니다. 의무 보유 확약 해제 물량은 9,960만 365주, 42.6%고, 그 다음에 보호 예수 해제되는 물량은 총 1억 9,150만 주, 이거는 한 81.84% 정도 물량 됩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퀄컴, 티모바일, 브리스톨 마이어, 앞에 얘기했던 보잉, 그리고 CME 그룹, 램 리서치, 휴마나, 보스턴 사이언티픽, 포드, 쇼피파이, 크래프트 하인즈, 선코어 에너지, 힐튼 월드와이드, 캐논, 락웰 오토메이션, 스포티파이, 텔레다인, 텔라닥, 그라코, 모닝스타, 바클레이즈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IT부터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리오프닝 호텔 체인, 스마트 공장, 원격 진료, 의료기술, 로봇, 금융 다 있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약발받은 기업들은 지금 처참합니다. 텔라닥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스포티파이 보세요.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위험 자산이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